자, 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11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담한 어떤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가증스럽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행동들인지를 똑똑히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또한 그저 보여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가슴 아픔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정말 답답한 마음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좀 전달해 주시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우리가 뭐 8장 또 9장, 또 9장에는 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분노를 부으시는, 그죠? 그래서 표를 받은 자, 그리고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성전을 떠나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그 그룹들의 모습들이 비춰졌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11장에 와서, 이제 들어가면 좀 읽어보고 그럼 또 계속 말씀을 나눠보죠.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 앗술의 아들 야하사보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이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그발강가에 있는 그 에스겔의 영을 들어서 예루살렘 그 동문 쪽에 데리고 가셔서 그 가운데 동문에 서 있는 25명을 보게 하시죠. 그 가운데는 앗술의 아들 야하사냐와가 있었고, 또 분야의 아들 불야다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의 고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어떤 사회에서 모범이 되고 또 사회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의 지금이 거기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이 지금 동문에 성전 동문 쪽에 서 있는 이 25명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불의를 품고 이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들에게 많은 어떤 존경을 받고 있는 이 고관들이 바로 불의를 생각하고 또 악을 꾀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중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은 아니겠죠? 근데 그런 대표자 되는 사람들이 그냥 평민들뿐만이 아닌 이런 대표자들마저도 다 부패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꾀를 꾸미고 그리고 또 불의를 품고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실제로 그에게 성령이 들어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환상 가운데서 지금 본 거예요. 이르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읍은 이스라엘 성읍이죠. 이스라엘 성읍은 뭐라고요? 가마.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죽인 시체들은 고기라 그랬어요. 그 가마가 나오고 고기가 나오죠. 그죠? 그 가마와 고기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나중에 좀 살펴보자고요. 다시 8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바벨론에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다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을 강조하고 계신다고요? 네. 내가 이런 일을 할때 너희가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라는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 결국은 무엇을 강조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결국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은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출애굽 사건에 있었던 똑같은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누군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11절,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똑같은 말이 나오죠.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야의 아들 불리아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변경해서 심판하겠다. 이 변경은 결국은 리블라를 얘기하죠. 리블라. 그 하나님이 마지막 그 시드기야를 심판하셨던 곳. 바로 우리가 저 열왕기하 25장에 우리 잠깐 돌아가서 한번 보죠. 열왕기하 25장.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죠. 시위 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들인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다섯 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라블라에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에 심판했던 곳, 그것이 바로 그 변방, 리블라죠. 그래서 지금 그 변방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는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고, 그리고 그 일은 마지막 시드기야 왕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그 일이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또 인자야라는 말또 계속 수도 없이 나오죠.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 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네, 여기까지 일단 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 이방 민족에다가 흩어버리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겠다. 그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는 것이 결국은 어디예요? 그 남은 자들. 예?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 에스겔이 머리를 자르고 털을 다 깎아갖고 3분의 1은 어떻게 했어요? 예, 3분의 1은 태우고 또 3분의 1은 예, 칼로 치고 예,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예,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맞아 죽고 도망가도 결국 칼에 칼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 그런 장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죠. 결국은 얼마 남지 않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자들이 이제 이방의 나라 그 바벨론에게 이제 쫓겨가죠. 그래서 흩으셨어요. 그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그 성을 쳐들어왔을 때 결국은 거기에 있었던 성전은 파괴가 됐어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었죠.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은 완전히 훼파가 돼서 더 이상 이제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성소였어요.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는데 그 성소가 이제 훼파되어서 이제는 이방 땅, 그 바벨론 땅으로 이끌려가서 이제는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처지가 됐어요. 성전도 훼파됐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니고 포로로 이끌려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록 성전은 파괴되었으나 내가 바벨론 땅에서, 내가 너희를 흩어버린 너희들을 이 바벨론 땅에서 잠시나마, 너희들이 여기에 지금 있을 그 70년의 그 시간 동안 내가 잠시 너희들에게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항상 너희들 가운데 성전으로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건물 자체로서의 어떤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건물, 그렇죠? 어떤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그 성전 되심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 땅에 끌려가 있는 그 그루터기 같은 너희들에게 잠시나마라도 내가 성전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미운 물건들, 가증한 그 우상들 다 제거해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뭐를 하시느냐,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몇 마음? 하나의 마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새 영이 뭐예요? 결국은 성령이죠.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 굳어진 그들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왜 그러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비로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자,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좀 세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이 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영, 즉 성령을 주겠다라는 것과 세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따르고 행하게 돼서 결국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요 말씀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어떤 건물로서의 어떤 성전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너는 나의 율례를 따르는 것. 자, 제가 늘 강조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 스스로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성령의 힘을,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그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가다 제가 그 밴드에도 그런 글을 썼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잠깐만 넋을 놓고 있으면 금세 그 보좌에 올라가고 자기가 재판장이 돼 있어.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요.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쉴 수 없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악한 마음이 그냥 잠시만 틈을 주면 어느새 그냥 그 자리에 올라가 있어. 이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만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이랬네요. 물론 다짐하죠. 아, 내가 이러지 않으리라. 아, 내가 응? 내가 좀 더 잘하리라. 다짐하고 다짐해요. 그러나 결국은 또 눈 떠보면 또 올라가 있고 또 딴짓거리 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 뭐였어요? 너는 안 돼. 너는 네 능력 갖고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감당할 수 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딱딱한 그런 돌 같은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깨어지고 부수어져서 우리에게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이 좀 이렇게 들어와 있도록, 예. 늘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딱딱한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주님 내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오늘도 주셔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내가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가증한 짓거리들에 대해서는. 22절 그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을 제자리 원위치 시켜 놓은 거죠. 원래 있던 그 그발강가에 있던 그대로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결국 다시 그발강가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내가 다시 돌아온 후에 환상이 나를 떠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들을 내가 말을 한다라는 거죠.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저는 이 말씀 요 구절을 읽을 때 참 마음에 와 닿아요.
우리가 볼 눈, 이게 우리가 볼수 있는 눈은 가졌는데 내 눈이 영적으로 띄어져 있지 않고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장님이요. 또 나는 귀머거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길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자기의 귀를 막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식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아무리 보여주고 전해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보여주려는 그리고 또 들려주려는 그 많은 수고가 그 사람들에게는 귀찮고 아주 부담되게 느껴지지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죠? 물론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지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막고 귀를 막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욕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밖에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그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그 스바냐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스바냐서 1장으로 잠깐 가보죠. 스바냐서 1장. 스바냐서 1장 12절 한번 잠깐 보자고요.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뭐 같이 가라앉았다고요? 찌꺼기. 우리 혹시 그 설거지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찌꺼기들 막그막 쌓이잖아요. 그거 더럽잖아요, 그거. 뭐 쓰레기통에 털털털털 떨어버리는 그런 그 찌꺼기들.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 찌꺼기 같은 내 마음이죠.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니. 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화를 내릴 일도 없고 복을 내릴 일도 없다. 왜?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등불을 들고 찾아다니면서 내가 벌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 근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와서 12장 3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자, 인자야,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보러 얘기하는 거죠. 지금 행장을 꾸리고 낮에 사람들이 다 훤히 보고 있는 그 목전에서 끌려가라는 거야. 내가 다른 처소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 이 반역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걸 보고 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이렇게 끌려가는구나.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제가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예?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죠? 예, 그림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글이 별로 없고 그림이 많아요. 책도 그렇고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도 대부분 막 이렇게 막그 유치찬란한 뭐 그런 뭐 이런 포스터 같은 거막뭐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대학교 서적들이 그렇게 그림이 많은가요? 네, 그림이 거의 없어요. 그죠? 글자만 많아. 그죠? 글자만 많고 꼭 필요한 거는만 이제 그림이 조금 있어요. 나머지는 그림이 없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시는 지금 수준이 어떤 건가요? 아주 어린 아이를 다루듯이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면 혹시 그걸 보고 그들의 마음이 좀 깨닫고 좀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없는데 그걸 누가 돌아보겠어요? 그걸 보고 누가 또 감동을 받아갖고 아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실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다면 우리 같으면 하겠어요 이거? 우리 같으면 안 하죠. 왜? 뻔히 안 할 거 아는데 뭐 하러 해 그거를? 예, 그죠? 우리 아니 그들 마음 안 바뀔 거 뻔히 아는데 뭐 하러 그런 그 헛수고를 하냐? 하지 말자라는 게 우리의 생각일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99마리의 양을 내려놓고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지금 요 보여줌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게 하신 게 뭐예요 결국? 예, 유다의 마지막 날의 장면이잖아요 요게. 유다의 마지막 날의 장면을 그대로 재현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재현시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7절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가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그것을 시키시는 하나님도 참 딱하지만 이것을 하고 있는 에스겔도 딱해요 보면. 에?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아이고 뭐하러 해요? 그만합시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에스겔은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해요. 뭐 듣든지 말든지 보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그대로 따라해요. 여지까지의 에스겔의 모습이 어땠어요? 예, 그 390일 동안을 너 옆으로 누워갖고 있어. 그것도 40일 동안 또 옆으로 또 누워갖고 있어. 그리고 또 먹는 건 쥐꼬리만큼 먹어 너.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거. 근데 에스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냥 묵묵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8절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예, 저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시면 막 두려울 것 같아. 오늘 또 뭐 시키려고 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왕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뚝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계속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비로소 그때가 되면 그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리라. 그때가 되면 내가 누군지를 알리라. 하나님 자꾸만 그 말씀을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똑똑히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예. 자꾸만 하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려고 하시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러한 그 징표들을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리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여지껏 하셨던 그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징표들이 사실이었구나 정말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모든 속담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게 뭔 속담이야 이게 도대체. 이 말은 하나님의 묵시가 있어도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나중에 아주 먼 훗날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묵시가 있다 할지라도 이놈 믿지도 않지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먼 옛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먼 훗날 그 뭐 있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모든 묵시가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징표로 보여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러니까 뭘 이 속담을 그치게 하는 게 무슨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실제로 존재하고 내 말이 참말이고 이 말이 곧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도 상당히 감정적이세요. 네.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은 뭐라 그래요? 야야 묵시가 있어도 그거 우리에게 상관없는 거고 그럼 많이나 나중에 아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우리 뭐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뭐 걱정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뭐 묵시가 그리고 또 이제는 다 사라질 거니까 그거 뭐 귀 기울일 필요도 없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똑똑히 그들이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시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는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꾸만 하나님이 없다, 묵시는 다 거짓이다, 뭐 그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개똥 같은 소리를 하니까 야 너희들 그 하는 소리 다 엉터리고 내가 정말 나는 살아있고 내가 하는 말이 정말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다 보여주시겠다라는 말이죠. 1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하나님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서 예수길에게 말씀하세요. 그죠?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우리가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그 장면들을 보았죠. 거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부르짖었던 것이 뭐였어요? 예, 평강하다, 평강하다. 바벨론은 결코 우리를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성을 하나님이 결코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예언들을 쏟아냈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게 돼요,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와는 정반대되는 그냥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 한 사람의 말이 맞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들잖아요. 아무래도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은 신빙성도 있고 또 통계적으로 그게 또 옳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요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헛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꿈과 환상과 이런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마치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렸던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우상에게 생기를 줘서 말을 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르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 생각에 어느 쪽을 따라가겠어요? 다수를 따라겠죠. 다수를. 그죠? 많은 사람들이 다수를 따라갈 것이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민주주의적이지도 않고요. 절대로 군중 속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를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가야 돼요. 100명 가운데 99명이 엉뚱한 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무리 이런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텐데 말씀을 모르면 그 군중 심리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이 유혹에
그리고 수많은 거짓 증거와 예언에 딸려가지 않으려면 뭐를 확실하게 내가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쓸려나가요. 다 쓸려나가요.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 열왕기상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아합이 그 유다와 동맹을 맺어갖고 시리아하고 전쟁을 나가려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뭐, 네. 우리 한번 가서 보죠. 열왕기상 22장이죠. 열왕기상 22장. 22장에 가면 뭐 줄도 쳐 있고 뭐 노트도 있고 뭐 열심히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네. 써놓긴 했는데 어디에서 뭘 써놨는지는 모르겠고 이게 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네. 한번 좀 읽어보죠. 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몇 명을 모았다고요? 400명을 모았어요. 예? 400명을 모았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자, 지금 400명이 모여가지고 예? 이 아합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시리아를 당신의 손에 붙였으니 당장 올라가서 그냥 쳐버리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 그냥 올라가시기만 하면 그냥 뭐 그냥 다 그냥 점령되니까 그냥 올라가만 가시면 됩니다. 400명이 모아서 한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딱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그나마 또 이 여호사밧은 또 유다에서 올라왔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이거 헛방인 것 같아. 아, 뭐 이 사람들 말고 진짜 선지자 없습니까? 물어본 거죠. 근데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몰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니라. 자, 지금 아합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뭐 한 사람이 하나 있긴 한데 아 이놈의 망할 놈의 선지자는 나한테 도대체 기란 얘기를 하자고 맨날 흉흉한 얘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호사밧이 뭐라니까 아 그 사람 불러와. 그 사람 그 진짜인 것 같네. 그 사람 좀 불러오세요. 그런 거죠. 10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0명이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들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을 만들어가지고 말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철로 가지고 뿔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예? 철로 이렇게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막탁 그냥 콱 그냥 다 내쳐버리듯이 그냥 탁 그렇게 하시겠다고 나한테 틀림없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2절에 모든 선지자도 그 399명이 그 떨거지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와 같이 예언해. 똑같이 그 사람의 말과 같이 똑같이 얘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399명이 맞습니다. 지금 저 선지자가 하는 말 그대로 우리가 똑같이 막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올라가시기만 하옵소서. 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휴, 좀 여보쇼. 예? 아, 좀 다들 좀 400명이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는데 우리 복잡하게 우리 가지 말고 쉽게 쉽게 갑시다. 그냥 저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그냥 얘기하세요. 그냥 괜히 그냥 뭐 쉽게 그냥 굴지 말고 그냥 똑같이 좀 얘기하세요. 그 얘기죠, 결국은.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곳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아 이거 올라가세요 그거. 아이 뭐 하나님 그러시는데 올라가면 다 주신다네? 예, 올라가세요 그냥. 똑같이 400 선지자와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보자고요. 1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음이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는 완전 코미디예요, 코미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미가야가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저 400명 선지자들과 똑같이 예? 이구동성으로 아 올라가시기만 하면 뭐다 그냥 다 되니까 그냥 올라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요? 야, 너 그거 아니잖아. 너그몇 번이나 내가 너 맹세하기에다 똑바로 얘기할래? 똑바로 얘기해봐, 똑바로. 그래갖고 똑바로 얘기했어. 그랬더니 또 똑바로 얘기했다고 뭐라고 또막 지랄지랄 거리는 거야, 또. 그러면 미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해? 어쩌라고. 어쩌라고. 길하게 얘기해줘도 뭐라 그러고. 어? 똑바로 얘기해줘도 뭐라 그러고. 말을 못 알아먹어. 19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의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고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그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400명의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게 만드신 거죠, 지금.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지금 이 그나하나는 그 400명 가운데 한 명인 예언자예요. 선지자예요. 그때 미가의 뺨따귀를 철썩 치면서 뭐라 그래요? 야, 나한테 붙어서 이렇게 왕이 올라가시기만 하면 그들을
왕의 손에 넘기신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이 너에게 붙어가지고 또 다른 말을 하시더냐? 그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얘기해보죠. 그들에게 정직한 영과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지 멋대로 얘기한 거죠. 지 멋대로. 그죠? 근데 그들은 뭐라고 믿은 거예요? 그게 진실된 예언이라고 믿었어요. 그들은. 400명이나 되는 그 모든 선지자들이.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셨다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왕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 저기다 옥에다가 가둬 놓고 아주 뭐 음식도 주지 마. 이런 개떡 같은 자식들 갖다가 가둬 놔. 예?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저놈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옥에다 가둬 놔. 그랬더니 미가야가 아이고 참 평안히도 돌아오시겠소. 당신 나가면 거기서 죽을 텐데. 내 얼굴 다시 못 볼 텐데. 그 얘기죠, 지금. 너희들 다 똑바로 봐. 이제 봐. 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한두 번 있었나요?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도 똑같잖아요. 예? 그 갈멜산에 올라갔던 그, 그 선지자들. 예? 그들은 비록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지만 그들도 지네들 막 몸에다가 그냥 막 칼 같은 걸 그으면서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막 뭐 부르짖는데 바알에게 부르짖고 아세라에게 부르짖는데 뭐 아무것도 안 오잖아. 그러니까 다수가 옳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100명 가운데 99명 나만 빼놓고 다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에 반하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나는 그 99명을 쫓아가면 안 돼요. 그 99명을 쫓아가는 길이 바로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13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 신명기 13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뭐라 그랬는지.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씀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어떤 선지자들이 있고 꿈꾸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말한 것들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그들이 어떠한 꿈을 본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이르신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도 기사와 이적만 나타나고 그러면 우르르 다 쫓아가고 뭐 그 좀 신령하다고 뭐 좀 보이는 사람이 뭐 꿈을 꾸었다.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다 어디로 쫓아가요? 우르르 막 몰려다니잖아. 무슨 개미 떼 모여듯이 뭐 응? 몰려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이 하는 말이 진짜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뭘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그런 환상과 뭐 어떤 꿈과 무슨 뭐 들었다는 둥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는 둥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듣고 막 저 사람 신령한 것 같아 막 능력이 막 나와 그러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일 거야
그런 걸 보고 쫓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예수께서 13장으로 돌아오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지 멋대로 떠드는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변에 깔렸어요. 주변에 깔렸어요. 뭐 하나님의 예언을 뭐 들었다는 둥, 뭐 환상을 보았다는 둥, 뭐 꿈을 보았다는 둥. 우리 절대로 그런 것에 보여지는 환상 가운데, 그런 보여지는 현상 가운데 유혹되지 말자고요. 자,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어떤 선지자가 있다고요? 예,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야. 자기의 마음에 있는데,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걸 찌꺼리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런 정말 잘못된 예언과 잘못된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어서 지금 자기의 마음을 따라 얘기하는 것에 그 파급 효과가 어떨까요? 작을까요? 클까요? 엄청 커요. 그 파급 효과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야. 4절.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하나님도 참 표현도 참 잘하세요.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대.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거죠. 네?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마음을 따라, 자기의 허탄한 것들을 따라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사람들을, 예?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아,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질 거야. 아, 그럴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야. 그런 환상을 가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환상을 품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듣고 있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막 점괘를 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겠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 민감하게 듣겠어요, 이 사람들이? 민감하게 듣는 사람들은 아예 이런 일을 하지 않겠죠.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선지자들을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았어요. 자, 모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만 빼놓고,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만 빼놓고 모든 선지자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틀려먹었고 다 거짓 예언이었어요. 오직 예레미야의 예언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들을까요?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귀를 간지럽혀 주는 그런 내가 나의 마음을 이렇게 긁어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원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9절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땅에서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문을 닫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여기서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왜? 이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백성이 유혹되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어리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회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읽기는 읽었는데 예?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읽기는 읽는데 뭐를 읽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읽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건지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담을 쌓아요. 담을 쌓았는데 이 담은 어떤 담이냐? 이 담은 쓰러지고 무너질 담이에요. 이 담은 이제 곧 쓰러지고 무너질 담인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회치를 하는 거야. 막 거기다 막 페인팅을 하고 예쁘게 만들고 막 아주 색감을 들이고 아주 막 이 벽을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 예? 근데 아무리 그 벽에다가 예쁘게 색칠을 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들 이게 담이 무너지면 그 너희가 회칠한 그 수고가 그 회칠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너질 담에다 회칠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결국은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담이 무너져 12절에 보면 그 담이 무너진 즉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수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 담에다가 막 이렇게 아름답게 막 시간 소비하고 막 열정 소비하고 막 그냥 너 뭐 페인트도 열심히 해갖고 이거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이게 다 무너져서 그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했던 뭐 모든 것들 다 어디 갔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뭐를? 그 담. 그 회칠한 담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 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무슨 말인지 계속 나오죠,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이제 조금 보이세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선지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평범한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선지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유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다 망쳐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맡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럼 그 파급 효과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나 선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나 갈 텐데 괜히 아는 것 같지 말고 뭐 엉뚱한 거 가지고 헛된 말을 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다 뭐 망하게 만들면 너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호되게 받을 테니까 잘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네? 확실하게 알면 가르치고. 자. 이런 말은 그냥 즉각 튀어나오는군요. 바로 이 순간이야 하면서 그냥 말이 그냥 튀어나와 버리네. 예, 그래서 안 가르치시는 거야. 아, 자, 그렇군요. 예. 한번 보세요. 자, 네, 한번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10년도 넘었죠. 제가 이제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을 제가 받았잖아요.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제가 1년을 고민했어요. 예? 내가 이거 가르칠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메시지는 받았는데 이거 잘못 가르치면 어떡해. 예? 내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배운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또 다른 잘못된 사람을 길러내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요. 예? 잠깐만요. 그래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아, 이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괜히 이것도 내가 또 설쳐가지고 또 이거 나중에 또 호되게 또 하나님한테 좀 책망받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틀림없이 양을 치라 그리고 또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또 내 마음이 주를 사랑하기에 주를 향한 사랑을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고 내가 좀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처음에 가르친 것이 뭐였냐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제일 처음에 가르친 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예,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예. 정말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정말 그거를 성령에 대해서 거의 한 6, 7개월을 제가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냥 성령에 대해서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정말 엉뚱한 것 내가 보지 않은 것 가르치지 않았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겁도 없이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엉뚱한 것을 가르치진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항상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은 내가 잘못된 말을
엉뚱하게 가르치면 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까? 그러니까 나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수정하고 정정하고. 그래서 이거 이런 거 잘못된 부분들은 좀어좀 확실하게 교정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게 이런 이유예요. 내 스스로가 깜빡 속아서 내 스스로가 거짓 선지자 같은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에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빼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 그대로를 내가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보자. 그리고 자꾸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냥 나가고 있잖아요. 왜?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있는 대로 우리가 읽고 보자라는 거죠. 여기다가 뭐 그냥 한 구절 읽고 한 시간 동안 저 얘기만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성경에 입각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르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겁먹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가르쳐 그냥 아무 얘기나 막 떠벌리지 말고 내가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모르는 것을 막 아는 것처럼 덧붙일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모른다. 내가 아는 것까지만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아는 것까지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그냥 거기다 막 갖다 붙이지 말라는 거죠. 신중하게. 네?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담을 쌓은 자 그리고 회칠한 자 모두를 다 하나님이 없애버리시겠다라는 거죠. 17절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자, 백성 중에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지멋대로 예언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믿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을 만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그러죠. 나를 믿으라고. 내 말, 나를 믿으라고. 내 말을 믿어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참 믿을 만한 게못 돼요.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뭐라 그랬었죠? 예. 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무슨 말이 있는지 내가 알게 뭐야. 찾아가 봐야 알지. 뭐라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자.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랬어요. 자, 만물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야. 이런 이 마음은 믿을 만한 것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지 멋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예언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자, 이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뭐라고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사냥은 어떤 거예요? 죽이는 거죠. 예, 사냥은 뭔가를 죽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남의 영혼을 사냥하는,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들, 이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당들이, 예? 무당들이 그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보면 뭐 거기다가 뭐 꽃갈 모자 같은 거 막 쓰고 막 여기다 뭐 한복 같은 거 입고 뭐 앞에다가 뭐 이렇게 막 펼쳐 놓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방울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하듯이 이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예? 그리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머리를 위해 수건을 만들, 그러니까 수건이라는 게 그냥 뭐 수건을 둘러쌌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웨일이에요. 커튼 같은 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앞에, 예? 잘 보이지 않게 이런 걸 치고, 예?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뭔가 그럴싸해 보이거든. 예?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뭐 이렇게 막 치장하고 뭐 이렇게 막 덕지덕지 갖다 붙이고 뭐 이렇게 막 가리고 뭐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신령해 보이고 뭔가 좀 있는 것 같잖아. 뽀다구가 나고. 예? 이런 치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거짓 예언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9절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 말씀을 잘 보자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이 이런 치장을 하고 나서 이런 거짓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짓거리들을 하느냐? 그것이 뭐를 위하여? 두어 뭉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이익을 위해서 그런 짓거리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팔아먹는 짓거리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되게 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이 지금 한글말의 표현은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였다 그러는데 이 욕되게 하였다라는 것이 무슨 예, 뭐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찔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찔렀다. 네? 이런 짓거리들이 하나님을 찌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막 쏟아내어서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어때? 여기 뭐라 그래요?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사람들을 뭐를 듣고 싶어 한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한 것을 듣게 해주는. 내 귀를 긁어주고
내 마음을 긁어주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그런 말을 듣기를 즐겨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를 줘? 돈을 막 주고, 보리를 주고, 또 떡을 주면서까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을 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것을 주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면 내 스스로, 평안하네, 이제. 너무 좋다. 잘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오늘날도 이런 파렴치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많고, 또 이런 것들, 이런 사역자들 가운데, 또 이런 사역자들의 또 사역을 돕고 있는 그런 내 귀를 내 긁어주고 내 아픈 마음을 긁어줄 사람들을 그런 그 긁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뭔가를 들고 돈을 바쳐가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면 너무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에도 이거는 그때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똑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잖아요, 우리는. 예? 내가 뭐, 잘나서 받았어요? 내가 무슨 돈 내고 받았어요? 예, 이뻐서 받으셨어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거저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았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은혜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소중히 여기요, 그냥?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줘야죠. 내가 받은 것 나눠줘야죠. 예? 우리는 내가 공짜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줘야 돼요. 왜? 내가 공짜로 받은 거니까.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여. 내가 뭔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따고 해서 뭔가를 이제 이루어냈어. 나에게 지식이 쌓였고, 나에게 기술이 있고, 내가 뭔가 할수 있는, 뭔가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내가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수고와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내가 얻어낸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요? 예, 비싸게 돈 받고 내가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뭐,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피아노를 배워가지고, 내가 정말 피아노를 이제 칠수 있게 됐어. 근데 누군가가 피아노를 좀 가르쳐 달래. 그럼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줘요? 돈 받고 가르쳐 주죠. 내가 얼마나 이게 힘들게 해서 배운 건데 이걸 공짜로 줘. 예? 돈 받고 내가 가르쳐 주잖아요. 왜? 내가 수고했거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얻어내고 성취한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거저 줄 수가 없는 거야. 내 시간과 땀과 돈과 이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줄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거저 받은 게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돈 거들어 다녔어요? 예, 가까이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좀돈 거들어 다닐 텐데 멀리 있어 제가. 예. 우리가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거저 주어야 돼요. 우리가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의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러시겠어요? 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좀 보세요.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여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 마음이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이 마음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예, 예. 답답하신 것도 답답하시지만 예.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내 백성을 사냥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너무 미워해요. 그래서 결국은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들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죠. 14장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자, 이전에 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왔었죠. 기억나시나요? 장로들이 자꾸만 에스겔을 쫓아와요. 그래서 왜 쫓아와요? 자꾸만 물어봐. 에스겔에게. 젊은 에스겔에게 자꾸만 물어봐. 뭔가를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시비 거는 것. 시비야, 시비. 이 사람들이 지금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자 해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금세 알 수 있겠죠. 네? 뭐라 그래요?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이라는 게 이 두 장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에게 내가 대답하기를 용납하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여대로 보응하리니.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 놓는데 하나를 갖다 놓은 게 아니라 무대기로 갖다 놨어. 그러니까 하도 많아서 내가 숫자를 세겠다는 거야. 너 다섯 개, 너 열 개, 뭐 이런 식으로 세겠다라는 거야. 하도 많이 갖다 놓으니까.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와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외국인들 둘 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누구에게 물어요? 우상을 쌓아놓고, 예? 우상을 쌓아놓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 뭐 하는 거지 지금? 예?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지금? 황당하죠. 안 그래요?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또 어떤 선지자야?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자기 듣고 싶은 거를 얘기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가서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한테 물어. 우상 갖다 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을 잃어서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8절,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 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니라.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이때? 네? 이게 또 뭔 뚱딴지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 그 선지자를 유혹받게 하셨다고요? 이게 로마서에서 나온 그 얘기예요. 그들이 죄악의 길로 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 자기가 그 길을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들이 어디로 빠져? 유혹에 빠지겠다라는 거죠. 네.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 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그러니까 물으러 오는 사람이나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는 그 선지자나 똑같이 같은 종류의 것들이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요? 한번 풀어보세요. 무슨 마음이세요 지금? 예? 아니 이렇게 패역한 자들을 하나님은 굳이 자기 백성을 만들려고 해? 네? 자기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네? 하나님을 뭐 개똥으로 지금 취급하는 이 패역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분도 내고 달래기도 하고 어스르기도 하고 하여간 뭐 온갖 방법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 삼으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소갈머리 없는 하나님이라고. 소갈머리 없는 하나님이라고. 도대체 뭘 보고 뭐가 예쁘다고, 에? 뭐가 예쁘다고 이걸 자기 백성 삼아. 내 팽개쳐갖고 아주 두들겨 패 죽여도 그냥
시원치 않은데.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자꾸만 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눈만 살짝만 돌리면 괜히 딴짓거리하고 하나님은 실망시키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데, 하나님은 나만을 바라보고 계셔. 그렇게 쓸데없는 짓거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어. 도대체 그게 무슨 사랑이냐고 도대체. 나는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해요. 난그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 자기 백성 삼으려고 애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아유, 저것들을 그냥 다 그냥 쓸어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이게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선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그들을 그냥 심판을 내려가지고 기근을 내리고 사람과 짐승을 탁 그냥 먹을 것이 없게 만들었다고 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요세 사람은 아주 아주 이쁘게 보셨는 모양이에요. 예? 예. 그들이 아무리 중보하고 뭐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 나를 설득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나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들은 구원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의인이라 자기 스스로만을 구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이 중보로서 아무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예?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로 내 자식이 변하고, 내 기도로 내 남편이 변하고, 내 기도로 내 아내가 변하고, 내 기도로 내 부모가 변하고, 내 기도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야, 그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질 않아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나를 좀 떳떳한 모습으로 자꾸만 쳐다봐.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도. 그게 그렇게 기록돼 있는데 어떻게 해? 지금 처음 이게 첫 시간에서 그 질문을 했으면 내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해줬을 텐데, 예. 그러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여지껏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계속해서 처음부터 봐오면서 우리가 봐왔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기도가 부족해서 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이 이야기들 가운데 우리가 본 것은 항상 같았어요. 기도를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이 사람들의 마음들을 변화시키지 못해갖고 안절부절하고 지금도 지금 하나님은 그냥 너무 그냥 안타까워하고 있잖아.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그냥 뭐 그냥 변할지어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냥. 그거 왜 못해, 그거? 근데 못 하시잖아, 이거. 15절.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이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 다니엘, 욥이죠.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면요.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이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라고요? 뭐라 그래요, 지금? 예, 안타깝지만 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예.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가라 그 땅에 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고 하자. 비록 이세 사람이 이세 사람 노아, 다니엘, 욥이죠.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끓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이겠어요? 별로 안 중요한 말이겠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뭐 여러분들의 그 초이스니까 뭐 어쩔 수 없겠죠. 제가 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게 들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사람은 그렇다죠. 짐승은 또 왜? 짐승은 또뭐뭘 잘못해가 또 두들겨 맞고 앉아는 거야 이거? 예? 그래서 666은 무슨 숫자라고요? 짐승의 수요, 인간의 수요. 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누구라고요? 예.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거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리라. 그래 놓고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피하는 자들이 있대. 자녀들이.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또는 심판을 하시는데요. 심심해서 할게 없어가지고 아휴 따분한데 그냥 얘네들 그냥 좁혀까? 이게 아니고 예?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모두 한 가지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밴드에 올린 글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나를 다루시는데 그냥 아 요거 빨아 그리고 주워 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야 가슴이 막 철렁 내려앉고 막 그냥 두렵고 떨리고 막 그냥 불안하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내 백성 삼으려고 내 자녀 삼으려고 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참 예, 참 예, 좀 그래요. 좀 그래요. 하나님이 참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너무 아파하시고 그 사랑을 정말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간절함,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절절하게 느껴져요. 요 한마디 한마디 요 한마디에 너무나 그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너무나 이렇게 막 함축해서 그냥 담아 놓으셨어. 아,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막 감동이 되기도 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복잡한 막 그런 마음들이 막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 그러죠. 만감이 교차한다. 특히 요 에스겔에서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런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그냥 무작정 그냥 읽어 내려가고 아 끝 이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하나를 내가 느끼면서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가까이 가보려고 내가 주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심정이 나에게 아주 자그마한이라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와 함께 이 에스겔서를 읽으시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은 느껴지실 거예요. 또 우리가 그거를 배우고자 하고 그거를 나누고자 우리가 모인 거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이나 또 코멘트 있으십니까?